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미디어 오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회사에 엄청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아, 그럼 대법 판결은 뭐예요? 그 파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법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2012년 1월 말에 일어났던 파업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후보자님, MBC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범죄행위예요.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그 오늘의 식단. 콩밥. 아니,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콩밥, 쥐덕. 모든 직원들이 사찰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홍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잠깐만요.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윤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의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자,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윤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이 공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후보님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후보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죠?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저는 당시 선서 안 했어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선서 겁니다.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천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워낙 본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고 계약을 각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유사계약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이 아니죠. 그때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커스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조작하고,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공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죠.
저희는 170이라는 엄청난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거예요. 관리를 물러나실 거예요, 안 나실 거예요. 아니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저희가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아니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이거 확인되면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확인되면 그만 주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 주실 거냐고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진짜네 그럼. 위기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저의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증언한 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짓으로 판명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예, 이건 본인이 그 태도를 고수하신 것이고요. 김영 간사님, 최영두 간사님, 예, 어떤 협상 내용 말씀하시죠? 마이크 들으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저 노조 글 다 저 복사를 해서 적각 배포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 후보자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내신 겁니까? 아, 저희가 그 트로이컷에 예. 대한 질문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잠깐. 그러니까 아니, 보여주시려고 낸 거죠? 야, 말 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 의원님, 야 끄세요 마이크. 제가요. 제가 다시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고요. 예, 후보자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시더라도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예, 예. 저기 아니 두 분의 그 협의 사항을 일단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영 간사님. 예. 문제는 그 전제는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 인사청문회를 회의를 진행하는 건 위원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유감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걸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감이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전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리고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집어넣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는 선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건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끼어들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은 후보자의 잘못입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이 지금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란히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고망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고 직전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방지를 하면 됩니다. 재발방지를 하는 걸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위원장이 허락을 득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받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두 분 입장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얘기 혹은 유인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고 싶을 때 방식은 여당 간사나 야당 간사에게 그 내용을 주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받으셔서 저에게 의논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한 분에. 그런데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의 제안을 받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두 분이 공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 하셨죠? 예. 예 그리고 MBC의 경영진을 하셨죠? 예.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예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거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예, 피켓 투쟁하는 예,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아니, 뿐입니다. 있었습니까? 피켓이라고 말씀을 아니, 하시니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니, 드리는 있었습니까?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예,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그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예,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어제도 할 말 충분히 했고요.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패킷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능하고 아니, 두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영 간사님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양손으로 피켓 든 전례가 있었어요? 네, 해보십시오. 종이 피켓.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가능하세요? 저기 제가 아까 하려다가 놓쳐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잖아요. 후보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물론 대통령이 임명 추천을 해서 두둔하고 감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히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일제 위원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는 명백하게 지금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후보자가 오늘 행동이 몰랐다 내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질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장의 뜻을 좀 따라주시고 지금 저분이 하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 감안하고 150%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은 과하니까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의원들께서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저 내용을 보고 열람을 허용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이미 이건 솔루션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간사만 드리겠습니다. 간사만. 예,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 양손 피켓 있어요? 양손으로? 그게 피켓 행위죠. 양손으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위원장이잖아요. 다들 왜 이러세요? 자,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과하고 그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사과를 간사님이 왜 보십니까? 그 제가, 위원장님. 예, 갔다 아니 사과하시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손으로 든 거 가져오세요. 예, 네, 양손으로 드는 거. 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님 제가 잘 봤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피켓은 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이준숙 후보자는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당 간사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지 말지 예, 결정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박정은 위원님도 했잖아요. 보면서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불쾌하셨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은 감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은 매우 불쾌하셨고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모르시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과하셔야죠.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손으로 드는 것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지금 방통이 여기 방통이 들러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아, 내가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